놀러 와요. 자몽다방에.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몽다방을 진행을 맡은 윤희철, 민지은입니다. 네, 저희 자몽다방은 음악을 사랑하는 청춘들을 초대해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자몽다방이 5회를 맞이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되어서 떨리는데요. 게스트를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 소개해드리면서 자몽다방 5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수를 꿈꾸며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두 남자, 스캇킷! 스캇킷을 모셔보았습니다. 각각 보컬과 랩을 담당하고 계신 두 분의 하모니,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자몽다방, 스캇킷의 노래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캇킷 Representing Songnam City, huh? Listen. 하얀 도화지 그 위에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 시작이 좋았지 하늘이 도왔지 친구 사이였던 우리 하늘은 바른 길로 인도왔지 Slow 절대 빠르면 안 돼 서로 천천히 알아갈 때 비로소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사리 넘어지지 않네 사랑은 줄다리기가 아닌 오래 달리기 미어당의 의미가 조금 다르지 뒤쳐들 땐 뒤에서 밀어주고 넘어졌을 때는 손잡아 당겨줘야지 오늘의 느낌 잊지 말고 Keep going on and on And I wanna know 나만 이렇게 느낀 거냐고 아님 네 마음도 내 마음처럼 영원히 함께할 꿈을 꾸는지 I do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말 I do 너와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I do wanna spend my life with you 꿈을 꾸며 I do 소중한 그 맹세를 할 때 네 곁에 내가 나의 곁에 네가 있기를 I do verse 2 유리 상자에 담아놨던 말 조심스럽게 물어볼래 사랑해도 될까요 새하얀 드레스 수줍은 발걸음 신부에게 바치는 노래 언젠가 너를 아는 사람들이 내게 물어보겠지 너의 안부 기대 반 떨림 반 섞인 설레임 자신 있냐고 Yes I do And I need you know I wanna know 나만 이렇게 느낀 거냐고 아님 너도 내 마음처럼 영원히 함께할 꿈을 꾸는지 yeah. I do I do oh. I do 영원히 함께하겠단 그말 I do oh. I do 너와 함께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속으로 I do I do I do wanna spend my life with you 꿈을 꾸며 I do I do 소중한 그 맹세를 할 때 너의 곁에 내가 있고 oh. 또 나의 곁에 네가 있기를 바래 이제 시작한 우리 사랑 oh. 아직은 모든 게 이르지만 yeah. 그래도 나도 모르게 자꾸 꾸는 꿈 I do Oh, baby, I do, I do, I do, yeah, I do, I do. 그래도 나도 모르게 자꾸 꾸는 꿈, I do, I do, I do, oh yeah, oh, I do, yeah, I do, yeah, I do, I do. I do wanna spend my life with you 와! 오, 첫 번째 너무 잘 들었어요 최고 최고 네. 감사합니다 I do I do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건 정말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합니다 케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좋은 사이가 아, 흐르는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서 개인은 아닌데 케미가 흐르네요. 네. 네. 라임입니다. 좋았어요. 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나부터 할까? 네. 저는 스캇키드에서 웹을 맡고 있는 스캇 이효민이라고 합니다. 와. 저도. 저는 스캇키드에서 노래를 맡고 있는 키드입니다. 이 둘이 스캇키드입니다. 아, 좋아. 네. 이름마저 케미가 흐르네요. 그렇죠. 스캇키드. 입에 탁탁 붙어.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음악을 들어보니까 네. 뭐 하루 이틀한 솜씨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네. 저희는 아직은 준비 기간이고요.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리 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서서히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항상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혹시 어디서 주로 하시는지? 아. 주로 뭐 사람 없는 카페나 아니면 탁 트인 공간 동네에 있는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 악기 하나 들고 나가서 그럼 혹시 뭐 네. 홍대 길거리 공연 이런 것도 막 하시나요? 아직 안 했고요. 네. 많이 보러 가죠. 이렇게 제가 배워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네, 네. 많이 보고 일단 저희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공원 같은 데서 하게 되시면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어서 패치 매드셔야 될 것 같아요. 패치 오늘 매질 거예요. 네 그럼요. 네. 승낙해야 돼요. 동전 많이 들고 동전 많이 들고 왔고요. 제가 아까 전에 두 분 보고 너무 케미가 흐른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뭐 개인은 아니지만 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궁금해요. 되게 오래된 사이 같기도 하고 네. 아, 저희는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몇 학년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고요. 그럼 몇 년 된 거죠? 했으면 8년? 케미에는 네. 이유가 있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 네, 친한 친구예요. 네, 1학년 때는 근데 서로 막 음악하는 줄 몰랐어요. 좋아하고 네네. 근데 군대 가고 나서 연락하다 보니까 음악 좋아하냐고 같이 하자고. 그 음악 같이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오고 시작하신 단계구나. 네. 생각보다는 얼마 되시지 않으셨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아니 근데 또 6개월 내리 또 연습만 하고 맨날 만나서 음악 얘기하고 하니 그러니까 네 그렇군. 좀 많이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음악적으로 이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네.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사실 네 사실 저희는 이견이 별로 많이 생긴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좀 배려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런데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는 깔끔하게 과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면 네 가위바위보를 네 그럼 서로의 의견 되게 신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쵸? 네 그렇죠. 네 근데 신뢰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막 이 같은 경우에는 막 감성적인 부분이나 랩을 가사 쓰는거나 그런 거는 저 이 친구를 많이 따라가는데 막 네. 발성 막 그런 거는 얄짤없죠.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아 서로에 대한 그런 네. 분야가 있구나. 네. 네.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서로 보고 배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스캇키드의 꿈이란?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어요. 네. 저 라이브 카페를 차리고 싶거든요. 제가 직접 노래하고 이 친구가 랩하고 한 40대 초반, 중반쯤에 자기가 유명해졌을 때 네. 네, 그럴 때 라이브 카페를 차려서 네. 장소와 시간은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이 음악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네. 많이 초대해서 같이 하고 싶어요. 카페에서 꼭 노래하는 친구들 아니더라도 악기 하시는 분들이나 네 전부 저희한테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음악 하면서 굉장히 네.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래 보여요 진짜.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쭉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꿈입니다 저는. 두 분이 가는 방향이 비슷하구나. 네. 네, 그렇죠. 다행히 그래서 이견이 네. 없나 봐요. 네, 너무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음악도 더 좋은 거겠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노래 너무 잘 들었잖아요, 우리 아이도 아이도. 네. 두 번째 노래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노래는 어떤 곡이고 어떤 뭐 감정을 담아서 불러주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아이도 불렀고 우리 두 번째 부를 곡은 JK 김동욱 선배님 가수의 미련한 사랑이라는 노래인데요. 미련한 사랑. 네, 그 노래가 두려워. 네,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 라이브 카페 초대해 주세요. 아, 네. 같이 음악 하고 싶어 하는 친구니까. 네. 나 음악 하고 싶어. 하여간 그 노래가 원래는 네. 되게
중후예요 노래가. 그쵸. 제일 그렇죠. 무겁고 진지하고 저희도 물론 진지하게 불렀겠지만 네. 저희는 좀 20대 남성이잖아요. 네. 청초하게 랩도 많이 가미됐으니까 네. 이렇게 듣기 편하고 무겁지 않고 예 20대 남성의 20대 초중반의 청초한 매력을 네. 담아보시겠다. 청초한 그런 프레시한 매력을 한번 터트려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JK 김동욱 가수보다는 네. 조금은 더 가볍지만 네. 조금 더 이렇게 프레시하고 네. 네. 좀 더 순수한 맛이 있겠다 40대보다는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네. 20대 중반이니까 초반인 줄 알았는데 중반이에요. 너무 기대가 되고 우리 빨리 그럼 들어볼까요? 네. 네. 네 그럼 오늘 우리 스카키드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넌 아무렇지 않은 듯 내일 일은 알 수 없다고 말하지 마치 언제라도 나를 떠나버릴 수 있을 것처럼 농담인 줄은 알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힘없이 웃고 있는 나는 널 떠나보낼 자신이 없어 미련한 사랑이지 답답한 사랑이지 내일은 아직 멀리 있는데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느닷없이 다가올 그 어떤 우연히 너를 내가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너를 데려갈까봐 너는 내일을 나는 이별을 지금 함께 있다는 것마저 잊은 채 만난 곳으로 어느새 잃어버린 것들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곳 미련한 사랑이지 답답한 사랑이지 어제는 이미 멀리 있는데 알고 있지만 그래 알고 있지만 알고는 했지만 네가 농담하는 거라 믿고는 했지만 난 두려워 어떤 우연이 다가와 아주 먼 곳으로 널 데려갈까봐 어느새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지금 함께 있단 것마저 잊어버리고는 돌아가고 싶어 예전에 너와 나 그때는 뭘 하나 행복했었잖아 내일. 넌 내일을 난 이별을 넌 내일을 난 미련을 넌 내일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아무렇지 않은 듯이 뱉지만 이건 아니거든 네 한마디에 오늘도 난 마음 졸이며 보내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지는 거래 지면서도 사랑하는 날 지독하게 미련해 눈치 없는 넌 자꾸 나를 밀어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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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